중국 증시랑 네. 미국 증시의 시가총액 차이가 지금 5경 원이 넘어요. 그 아. 정도로 많이 벌어진 상황이고요. 우리가 과거에 어떤 중국 증시가 엄청나게 잘 나가던 시기 생각하면은 굉장히 좀 씁쓸하기는 한데, 사이클인 것 같습니다. 이제 사이클? 경제 사이클. 그 이후에 특히 중국은 팬데믹 때 엄청나게 많이 짓누르다 보니까 디플레이션까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 가지 악재가 산재되어 있고, 부동산 같은 경우도 나아졌다라기보다는 시장에서 관심이 떠나 있다라고 봐야겠죠. 네, 반갑습니다. 네, 장터뷰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번에 성종구 연구원을 제가 인터뷰했고, 두 번째는 고민하다가 고민 끝에 이분을 모셨습니다. 가장 만만한 분이라고 부르면 오시는 분이죠.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박상준 초상증권 이사입니다. 예, 맞죠? 안녕하세요. 네. 제가 두 번째예요. 두 야, 번째인데. 영광인데요. 저희가 아마 알게 된 지가 꽤 됐죠. 저희가 2012년? 그때 신입 직원이었고, 네. 내가 팀장이었나? 네, 맞습니다. 그랬고 예. 해서. 그때는 아마 제가 기억에는 이렇게 앉았던 것 같은데, 좀 많이. 그때 아마 기억 못 하실 텐데, 기억하는 에피소드 중에 예. 네. PPT를 이제 작업시켰어요. 저희 또 아, 피, 덕우라고 아, 또 같이 일하는 직원이 아, 있었어요. 있었죠. 예, 그때 예. 시켰는데, 저랑 같이 작업을 했는데, 제 작업이 마음에 안 드셨던 것 같아요. 더구 거에서 이렇게 넘어가다가 이상하게 내 거에서 자꾸, 예, 몇번 작업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그 친구 잘 있죠, 지금? 예, 지금, 지금 잘 지내고 있죠. 근데 이제는 그게 옛날 일인데, 그때 신입 직원이었잖아요. 예. 그때는 제가 봤을 때 그때 모습은 어떤가요? 어떤 그 기억이? 저에 대한 기억. 그때나 거의 없는 지금이나 것 똑같죠, 같아요. 사실. 똑같습니까? 예, 그때도, 뭐라고 해야 될까. 사실 그 직장 상사라고 하면은 되게 불편함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도 아,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예, 근데 그때도 제가 보면 직급 차이도 엄청 많이 나고 하는데도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 그 어떤, 굉장히 진보적이었던 느낌이라고 할까요? 진보. 예, 그때 이제 막 부임하셔가지고 부서 내 많은 환경들을 바꾸셨거든요. 아, 그랬죠. 그게 약간 이제 많이 바뀌면서 느낌이 약간 그때 이제 그 오바마 대통령이 온것 같은 그런 백악관에 오바마 대통령이 온것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 예. 여기까지만 하고.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하게 되면, 우리 박상준 이사가 살이 지금 딱두배 정도, 그때 맞아요. 지금보다. 최고치로 쪘을 때였어, 제 인생에서. 최고치였는데, 예, 맞아요, 맞아요. 그때 왜 살쪘죠? 그때는? 첫 직장이 저는 이제 해운회사에 아, 작은 팀에 해운회사 있었거든요. 작은 팀. 예, 작은 팀도 작은 팀이지만 이제 굉장히 힘든 신생회사였다. 그럼 작은 팀의 목적이 이제 회계 관리, 뭐 회계팀이 아니니까 뭐 이제 자금 관리도 있지만 자금 조달이 또 있어요. 자금 자금 조달. 조달을 위해서는 이제 실사를 엄청 봤습니다. 거의 뭐 밤새고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야근하는 줄 알았는데, 그리고 저는 그때 은행이 4시 이후에 여는 거 처음 알았어요. 문은 여는 게 아니라 뒤로 들어가면 다 이미 일을 하고 닫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자금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거 5시인데 가서 자금 집행을 하라고 그래서, 아니, 저 은행 닫았는데요. 그랬더니 뒷길로 가라 그래가지고 엄청 뛰어다녔습니다. 종로에 있는데 제가 막 6시에 자금 집행하러 나가는데 사람들 퇴근하는 사람들 보면서 나는 왜 이러고 있나. 뛰어다니고 막. 그랬더니 그거를 한 1년 넘게 겪다 보니까 리딩은 약간 그런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아니었죠. 그때 제가 아직도 놀랐던 거는 5시였는데 제 자리가 끝에 자리였거든요. 막 근무하다가 5시 뭔가 이상해서 뒤로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다 퇴근. 다 퇴근이죠. 예, 그리고 그때는. 5시 반쯤 되면 왜 야근하니로. 막 이런 분위기.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사실 각자 이제 영업하는 거니까 그런 게 있었는데 어찌됐든 그 행복감. 예, 행복감. 그게 이제 좀 컸던 것 같고. 그리고 야간 근무를 하다 보니까 야간에 먹는 게 뻔하잖아요. 야간에 그렇죠. 뭐 샐러드 먹진 않을 네, 거 아니에요. 이게 뭐 그렇죠. 나가서 우동 사 먹고 그 앞에 또 횡단보도에 우동집 맛있는 데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동 먹고만 하다 보니까 이제 살이 엄청 쪄서 바지가 터졌어요. 제가 바지가 정장 바지가 이 터졌어요. 단추가 예. 아니요. 어어 바지 엉덩이가. 그때 이제 저희 팀장님이 한분 이제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조용하잖아요. 아침에 보통 다 피곤하니까. 근데 이렇게 팀장님 젊은데 자켓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팀장님 자켓 떨어졌는데 이렇게 딱 숙이는 순간 그때 터지는데 거의 무슨 약간 폭탄 터지는 소리 나가지고 다 쳐다보고 쳐다보고 그때 약간 충격받아서 이제 빼야겠다. 예, 그때부터 빼야겠다. 이제 빼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쫙 빠지던가요? 거의 그 당시에 하루에 한끼 먹었어요, 한 끼. 한 예, 끼. 그러니까 야간에 출근하기 전에 먹고 그것도 약간 건강식 이런 거 건강식 먹고 먹고. 출근해서 초코파이 같은 거 하나 들고 가요.
진짜 극한으로 배고플 때까지 안 먹고 새벽에 극한에 배고 그거 딱 진짜 군대보다 더 맛있어요. 그거 하고 집에 와서 너무 배고프니까 자기 전에 요거트 먹고 그랬더니 살이 쭉 빠지는데 나중에는 어떤 현상까지 오냐면 앉았다가 이러면 현기증이 오잖아요. 아, 이게 눈이 까매지잖아요. 까매지죠. 근데 그게 보통은 한 2-3초 2-3초도 아닌 것 같아요. 살짝 끝나잖아요.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머무를 때까지 왔어요. 그때 제가 그 정도로 극한으로 다이어트 했는데 아, 이제 못할 것 같습니다. 이제 못하죠. 네. 근데 밤에 먹는 게 가장 안 좋아요, 건강에. 아, 그럼요. 그건 꼭 이게 리듬이 바뀌어가지고. 저는 그래서 예, 저 살찌니가 대충 나오죠. 밤에 엄마가 먹었을 때 그렇고 아. 그때 같이 했던 우리 후배 조남철, 아 조땡땡. 네. 그 친구가 젊은데 살이 찌고 막 콜레스테롤 높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야간 근무는 네.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초상은 또 어떻게 들어갔어요? 저희가 이제 지금 정식 명칭은 이제 CMS 증권으로 이제 변경을 CMS, 했는데 플레이 CMS가 저희가 이제 예, 이제 네. 중국어로는 짜오샹, 짜오샹 정추엔이고 어. 이제 이게 도금으로 하면 초상이에요. 근데 이게 초가 초대할 때 초고 상이 상업할 때 상이니까 아, 이제 약간 그런 의미인데 그렇습니다. 이제 도금으로 하다니 그 초상이라는 도금이 조금 그래서 발음이 예, 저희가 영어 China Merchant Securities 그걸 이제 줄여서 CMS로 이제 해서 CMS 증권으로 변경을 했고요. 제가 이제 아무래도 중국에서 이제 예. 유학을 했어요. 대학교 예. 생활을. 오. 예. 이렇게 백그라운드가 예. 중국이죠.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중국 쪽에 항상 연을 좀 가지고 있죠, 당연히. 그런데 첫 직장도 해운회사에 간 게 그 당시에 이제 중국 쪽에 영업을 해보겠다 했는데 제가 재무관리 쪽을 전공했거든요. 그랬더니 예, 해운회사에서 저를 자금팀으로 뺀 거예요. 그 이후에도 리딩 투자증권에 갔는데 중국 주식 이게 아니라 이제 야간을 하다 보니까 아, 미국 쪽으로 조금 편중되고 그 이후에도 계속 이런 흐름이 있다가 그 CMS 증권이 모든 외국계가 그렇듯이 좀 약간 소수로 집중해서 이제 뭐 커버하는 그런 저 외국계들은 근데 거기에서 이제 때마침 한국 법인을 설립을 하면서 어. 이제 TO가 난 거예요. 인원이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들어가게 됐죠. 그럼 소위가 외국계는 맞죠? 외국계? 아 그렇죠. 중국계죠. 중국계. 그럼 이제 자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렇죠. 제가 중국도 뭐 네.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가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근데 중국 본사도 있지만 네. 저희가 이제 홍콩 쪽이랑 업무를 더 많이 해서 홍콩 출장도 가고 출장이 뭐 심심찮게 몇 번씩 가죠? 몇 번씩 네, 뭐 한두 번 정도. 굳이 가면 뭐 일만 또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이렇게 뭐. 아 근데 생각보다 아, 일정이. 네. 제가 보기에는 네. 출장 가서 여러 가지 일을 보실 건데 한마디로 네. 지금 중국 증시 상황을 간단히 얘기하면 왜냐면 최근에 많이 하락했죠. 많이 빠졌죠. 맞습니다. 4년 정도 내리 증시가 하락한 것 같아요. 지금 얘기 들어보면 무슨 뭐 홍콩 시장 밸류가 네. 인도에 역전당했다는 네, 역전된 지가 뭐 얼마 안 됐고 그리고 이제 중국 증시랑 네. 미국 증시의 시가총액 차이가 지금 5경 원이 넘어요. 그 정도로 많이 벌어진 상황이고요. 우리가 과거에 어떤 중국 증시가 엄청나게 잘 나가던 시기 생각하면은 굉장히 좀 씁쓸하기는 한데 어떤 사이클인 것 같습니다. 이제 사이클? 경기, 경제 사이클. 지금 네.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고령화 여러 가지 경제 사이클이 있겠지만 가장 크게 짓누르는 게 당연히 이제 미중 관계 악화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올라오면서부터 많이 이슈가 됐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바이든 대통령이 변화가 있으면 조금 낫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중론이었어요. 근데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실질적인 규제는 트럼프 대통령보다 더 심해요. 더 심해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굉장히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뻥카도 많고 이제 예. 그런 이제 본인의 비즈니스 스타일을 미는 사람이었다면 바이든 대통령은 워낙 이제 정치를 오래 해서 그런지 크게 앞으로 내밀지는 않지만 규제 같은 것도 한번 적용을 하면 절대 풀어주지 않고 이런 식으로 가서 이게 영향이 좀 가장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시진핑 정권도 이제 3기에 들어서면서 뭐 독재 뭐 이런 거에 대한 우려도 많이 있고 팬데믹이 이제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컸었고요. 그 이후에 특히 중국은 팬데믹 때 엄청나게 많이 짓누르다 보니까 디플레이션까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악재가 산재되어 있고 부동산 같은 경우도 지금은 조금 뭐 나아졌다라기보다는 시장에서 관심이 떠나 있다라고 봐야겠죠.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한때 또 헝다 사태 이슈가 많이 되고 작년에 그렇죠. 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악재들이 겹치면서 중국 증시가 계속 안 좋았다. 10년 들어서 완전히 바뀌었던 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연일 계속 올라가고 중국 증시는 네, 연일 빠졌어요. 그러면서 어떤 그 기관들로 친다고 하면 기관들은 이제 작은 뭐 벤치마크라는 것들이 대부분 다 있잖아요. 네. 그럼 거기서 AC 월드, MSCI 이런 거 추종을 한다고 하면 그 안에 이머징 비중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국으로 가야 되는 비중들도 이제 일본이라든지 인도로 좀 가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이제 많이 그런 쪽에 움직임이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최근에 중국 증시 조금 보면 뭐 며칠 전에 중국 정부에서 2조 위안 정도 규모 되는 어떤 증시 부양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루머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중국 홍콩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반등을 했는데 지준율 2월 5일부터 해서 낮추겠다 나왔는데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금리를 조정을 할 때 보통은 25BP 정도씩 하는데 지금 지준율을 50BP 한 번에 내리겠다고 했거든요. 그만큼 좀 급했다라는 것들 보여주고 있고 리창 총리도 이번에 다보스 포럼 거기에서 리창 총리가 이제 경제에 대해서 또 괜히 열변을 토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이런 액션들이 조금 바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지를 해주지 않겠느냐 어떤 기대감이 형성이 되어는 있는데 지금 중론은 그렇다고 해서 펀더멘털이 바뀔 정도 증시를 확 올릴 정도 이런 바뀜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 전환점을 맞이할 것이냐 요거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섣불리 지금 뭐 이제 막 투자를 하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어찌 됐든 간에 좋은 시그널들은 나왔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 중국의 지정학 리스크는 어떻게 보세요? 혹시 대만을 이렇게 까지 않을까? 아 일단 그거에 대해서는 네, 네,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올해는 좀 괜찮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이제 라이칭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도의 노선을 유지하고 싶을 거예요. 막 갑자기 막 독립하자 막 이런 건 아니거든요. 이제 미국에서 당선 결과 나오자마자 우리는 대만의 독립 지지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모든 게 결국에는 그 상황인데 미국이 지금 이스라엘 전쟁도 없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없고 후티 반군도 없다면. 그렇다고 하면 지지해줄 가능성이 높죠. 지금 왜냐면은 올해 미국이 대선이 있는데 그렇죠. 지금 중국이 제일 좋잖아요. 건드리기가. 그렇죠. 그러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건드리면서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기에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너무 수세에 몰려 있어요. 작년부터 해서 본인이 원하는 아름다운 그림도 있었다고요. 중동의 평화들이 다 깨져버렸잖아요. 지금 사우디랑 이스라엘만 화해했으면 본인이 생각하는 중동의 평화는 완성체였어요. 그거 전에 바로 하마스가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안 끝났지. 지금 요번에 예산안 또 2차 합의했잖아요. 그래서 3월 1일로 넘겼잖아요. 근데 여기에도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방 예산을 쌌어요. 예산이 더 이상 없어요. 근데 공화당에서는 무슨 예산이냐. 계속 임시 합의안 가고 있는 상황이지. 우크라이나 전쟁도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다. 이스라엘은 뭐냐면 지금 네타냐후 총리랑 바이든이 거의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수준으로 맨날 통화하던 사이라고 그걸 엄청 지지해주고 지금 20일 넘게 서로 대화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세 군데에서 간접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만까지 지금 동중국해도 위협이 생긴다? 이거 더 이상 이제 진행할 수가 없어요. 미국이 대만을 자극할 가능성은 적어도 11월 대선 전까지는 없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만도 미국의 어떤 뒷배가 없이는 중국에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굳이 지금 그런 이제 리스크를 질 가능성은 없다라고 생각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어떤 지정학적의 리스크는 계속 존재를 하고 어떤 불확실성, 서로 관세를 매기고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이제 무력 충돌이라는 것은 올해는 적어도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일본이 지금 좋은데 얼마 전까지만 잃어버린 30년의 시절을 겪었던 네. 국가잖아요. 혹시 만약에 중국이 그렇게 그런 전철을 밟을 확률은 있다 없다?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섣불리 뭐 평가를 하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일본에 대해서도 지금 돌아보니까 다들 잃어버린 30년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때 저희가 이제 한창 활동하던 시기를 보면 잃어버린 10년 이게 갑자기 연장돼서 20년, 30년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30년 갈 거다라고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30년 내에도 사실 일본 내에서 증시도 뭐 계속 올라가지만 않았으니 잠깐 단기 구간에 올라갔다 떨어져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장기 불황으로 봐야 되냐 요거에 대한 감동을 받도 있는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성장률이 둔화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플레이션을 해결하고자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어서 일단 정치적인 요소를 이제 제외하고 이제 증시 부양책 같은 것들이 들어가면 그래도 과거보다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 근데 뭐 부동산 문제 같은 것들이 있어서 제가 쉽게 말씀드리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제가 예전에는 사실 이제 이사니까 생각하면 네. 안 되는데 뭐 낙가무라다 아, 이런 그렇죠. 식의 얘기한 다음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는데 그 일본인 그런 에피소드 있었죠. 많았어요. 뭐 이제 회사 입사하기 전에는 이제 수염도 많이 기르고 다니고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중국에서 유학하다 보니까 방학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비행기 많이 탔을 거 아니에요. 면세점 가면은 한국인으로 보는 사람은 일단 없더라고요. 일단 네, 거기 직원들도 제가 면세점 가서 보고 있으면 뭐 일본말로 저한테 뭐 얘기한다든지 스님 네, 뭐 얘 막 얘기해요. 네. 그럼 일본말로 얘기하면은 그냥 씩 웃으면서 가요. 제 세대 제가 40대 초반인데 저희 세대들은 그 일본에 대해서 약간 그럴 거예요. 뭐 무조건 싫어. 이런 말 하면 안 될 것 같아. 매국노 될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니에요, 저희. 나아졌고 최근에 일본 여행 많이 증가했죠. 그렇죠. 제가 그 일본의 만화도 좋아하고요. 일본의 음식도 좋아하고 좀 그런 것도 있어요. 당연히 역사적으로 합니다. 역사적으로 합니다. 당연히 판단해야 될건 판단해야 되지만 네, 저는 그런 게 좀 있어서. 일본에도 자주 가요. 옛날에 그 팬데믹 전에는 많이 갔을 때는 1년에 4번 간 적도 있었어요. 심지어는 어떤 가게에서 일하는 친구랑 조우를 했어요. 몇 년 만에. 그래서 내가 아니 너 그때 팬데믹 전에도 있지 않았냐 할 거 나를 알아보더라고. 또 알아본 척 한 건지. 그래서 오 너무 반가워가지고 근데 사진 안 왔어요. 그래서. 네. 그 천혜 박상준이 최근에 중국을 조금 기피한다 투자를 일본이 좀 나아 보인다는 말씀을 했잖아요 저한테서. 아 그렇죠. 뭐 이제 네, 개인 투자도 네, 다들 많이 하시니까 네. 제가 이제 중국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관련된 네. 리포트도 많이 읽고 그래서 중국 주식에 대해서 아무래도 관심을 더 많이 갖게 되잖아요. 저는 이제 그 투자하는 걸 엑셀로 제 포트폴리오를 이제 다 추적해서 관리를 하는데 이게 이제 팬데믹 기간 동안에 누구나 그랬듯이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 많이 났는데 그 이후로 수익이 계속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꺾였죠. 아니 미국 증시는 좋았는데 왜 이렇게 꺾이나 해서 제가 분석해봤더니 50% 정도가 중국에 있었다. 주식이. 아, 주식이. 예, 이게 이제 문제였던 거예요. 신압으로 거기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중국보다는 다른 쪽을 생각을 하게 된 거고 이제 일본 증시가 올해 들어서 계속 오르기도 하고 이제 작년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뭐 PBR 1배 이하인 기업에다가 무슨 뭐 압박을 주고 뭐 그다음에 이제 뭐 기업들에게 대기업 같은 경우는 연봉 늘려주고 여러 가지 액션이 있었어요 작년에. 그러면서 작년에 일본 증시가 하반기에 또 좋았는데 저는 이게 과연 이제 장기적으로 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크게 관심 없다가 올해는 이제 계속 랠리를 하니까 관심을 갖게 된 게 당연히 있겠지만 일본에 주식 투자를 했을 때 비과세가 6천만 원이었거든요. 작년에 그것도 올린 거였어요. 6천만 원 투자분에 대해서는 얼마를 벌든 비과세를 하겠다. 근데 이게 크게 시장에 어필 안 된 거예요. 근데 올해 3배를 넣어서 1억 8천까지 올렸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액션을 좀 강하게 취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제가 듣기로는 7월 달에 일본이 그 화폐 개혁은 아니지만 하여튼 화폐를 바꾼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도 과거에 이제 6.25 이후에 화폐 개혁을 하면서 이게 화폐 개혁을 하는 이유는 딱 하나죠. 예금 다 끌어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너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그때 이제 지하에 있는 돈을 다 끌어오기 위해서 화폐 개혁했는데 그때 제가 진짜 만화책에서 본 것 같은데 그 당시에 그 몰수를 당하는 거죠. 어찌 보면. 왜냐하면 화폐만 바꾼 건데 개혁이 되면서 가치가 확 줄어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좀 발생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일본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예금 몰수를 한 적이 있어요. 지금 일본은 보면 돈이 많은 사람들은 나이 드신 분들이 더 많잖아요. 그분들은 2차 세계대전의 이후에 이런 일들을 겪었던 화폐개혁의 어떤 그 나비효과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니까 예금으로 넣기보다는 증시로도 조금 자금이 몰려올 가능성이 있다. 일본 정부에서 이런 걸 의도하는 것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어찌됐든 일본이 이제 전환점을 좀 맞이해서 올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리고 며칠 전에 그 일본은행 일본은행이 지금 작년 하반기 4분기 정도부터 해서 전 세계적으로 일본은행의 결정을 거의 FOMC만큼 보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도 영향을 줄 정도로. 그래서 왜 그러나 했더니 이제 YCC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몇 년 동안 아베 정권 때부터 해서 계속 이제 저금리를 유지해오고 있었는데 기시다 총리가 그거를 끝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끝낸다라는 게 이제 조금씩 변화가 있다라는 거죠. 작년 3, 4분기 해가지고 이제 YCC 컨트롤을 조금씩 올리기로 했죠. 근데 엔조는 계속 갔었잖아요. 이번에 YCC 컨트롤 아예 안 건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완화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시장에서는 이제 뭐 예상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날 니케이 지수가 연일 상승하다 그날도 상승하다 예상하는 결과가 나오고 나서 꺾였거든요. 꺾였는데 뭐 폭락은 아니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전환 한 정도였는데 그 당시에 꺾인 거를 보면은 아직까지도 조금 강하다는 이슈가 다 나와서 이제는 볼 게 없다라고 하면 지금 비트코인 떨어지는 것처럼 확 이제 좀 급락이 있어야 돼요. 그 정도 올랐으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때 꺾일 때도 심하게 꺾이지 않더라.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ETF 같은 것들을 보니까 거래량은 오히려 좀 더 터지더라.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일본 증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기대치가 있지 않나. 박상준 이사의 가장 큰 분야가 OTT에 거의 1등 아닙니까? 아, OTT, 디즈니, 그냥 예. 넷플릭스 이런 거 아니에요? 제가 좋아하죠. 예. 좋아하죠. 급등했죠 넷플릭스가. 네, 예, 실적 잘 나왔죠. 좋은데 일단 장기 투자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은 좀 해보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 이제 증시가 뭐 금리를 지금 인하하냐 안하냐 이런 와중에 있고 지금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높게 보고 있다가 지금 네. 나오는 데이터를 보고 낮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거 3월이 아니라 그 다음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이제 높죠. 그 다음으로 계속 밀린다라고 하면 증시도 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런 상황에서 넷플릭스가 좀 많이 올라있다라고 볼 수 있어서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OTT 업계에서는 넷플릭스가 확실히 자리 잡았어요. 이거는 이제 아무도 건드리지 못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독보적이다? 네. 디즈니, 뭐 파라마운트 다 안 되는 거죠? OTT만으로는 넷플릭스한테 올라오기 힘들죠. 디즈니나 다른 주식들이 올라오려면 OTT 산업 전체가 커야 되는데 OTT 산업의 경쟁이 심해졌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1등밖에 못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라서 넷플릭스가 아무래도 전망은 좋은데 저는 이제 지금 오른 상태에서 다시 들어가는 거는 좀 맞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제 넷플릭스 단점보다 전반의 시장 상황이 그쵸, 그쵸. 많이 올라가게 됐고 금리라는 부분이 약간 후퇴하고 있으니까 그럼 이제 뭐 통틀어갖고 관심 있는 분야 투자하고 있는 쪽에 관심 있는 분야가 뭐예요? 좀 OTT 아니면 OTT. 이제 뭐 소비재 중에서도 뭐 패션이나 럭셔리 브랜드 이런 거 네, 그런 것들 좋아하고 미국 주택 관련된 것들도 좀 주택, 보고 있습니다. 기업 건설업체? 네. 근데 최근에 이제 DR 홀튼이 실적 발표했는데 네. 이제 EPS 이제 그 마진이 좀 줄어든 거죠. 그러면서 이제 빠졌죠. 전반적으로 좀 많이 빠졌어요. 네. 저는 이제 그래서 그날 이제 차익 실현을 했는데 재진입 시기에 다시 보고 있어요. 다시 들어간다? 네, 왜냐면 이제 집값은 안 빠지고 있고 네. 지금 금리만 떨어지면 수요가 다시 확 살아날 거거든요. 금리도 또 이제 3월 안 될 것 같아 미뤄지니까 주가도 확 빠지지 않았나 싶어서. 자, 그럼 시간상 그 올해 목표 다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저는 이제 올해 개인적인 목표로는 이제 아기랑 더 시간 좀 보내요. 예. 아기랑 더 친해지고. 저희 아기가 한 30개월 정도 됐거든요. 아, 30개월. 예. 성장이 너무 빨라 가지고 금방 커요, 이거. 예, 금방 변하는데 너무 아쉬운 순간들이 많더라고요. 올해가 지나면 내년 정도 되면 성인 아닌가요? 4살? 그럼 뭐 직풍도 있고. 그렇죠. 하여간 가족과 함께 지낸다. 예, 네, 그런 게 좀 있고요. 예, 다짐. 예, 네, 아무래도 그런 게 있고. 네. 그리고 뭐 이제 좀 자기 개발 같은 거 좀 하고 싶은데, 저는 이제 일본어를 좀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일본어? 그리고 투자. 투자? 예, 네, 투자 철학에 대해서 항상 그거는 이제 올해뿐만 아니라 계속 목표인데, 이제 제 저 또 철학을 좀 정립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요. 자기만의 철학을. 네. 혹시 뭐 은퇴하면, US탁에 입사하면 어떻게 가능하시는지. 예. 아, 은퇴하면요? 은퇴하면. 아직 멀었긴 한 것 같은데. 그렇죠.